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인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4월 1일자 판례 공부 민사 재임용 기준 무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1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5-254-231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은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청구입니다. 원고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는 사립대학 재단입니다.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결국 원고가 승소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이제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부분이 이제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했는데 이제 결론이 바뀐 것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입니다. 적용 법령을 보면 사립학교 법에 이제 제53조의 2의 7항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재임용 여부의 심사 기준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항에 보면 그 인사위원회는 그 교원의 임무 등을 비추어서 적정에 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 교원에 있어서도 그 재임용 여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사립학교법이 정해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사립학교의 그 재단에서는 이제 재임용에 관한 기준을 여러 가지 정했습니다. 기준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이제 탈락하게 되었는데 이 대학의 재임용 심사 기준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 교원 중에 72명 중에 21명이 미달됐고 외국 교원의 경우는 70명 중에 40명이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원고 1은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그 점수가 83.78. 제가 보기엔 꽤 높은데 어쨌든 그 정도였고 원고 2는 66.90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점수에도 둘 다 21명 미만에 들어가서 탈락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중에 21명이 이제 미달이 됐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열어가지고 그 중에 14명을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 중에 이사회가 또 3명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4명만 결과적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했죠. 이제 원고는 83점, 또 한 명은 66점을 받았었는데 탈락자 중 한 명은 신규 임명됐습니다. 근데 그 탈락자 한 명의 점수는 2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이제 소를 제기한 거죠. 아마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들은 아마 이제 사학재단이 자신들 원고들에 대해서 어떤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서 임용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다. 그래서 자기를 탈락시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원심을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재임용 처분은 무효가 맞다. 그런데 손해 재산상 손해 정치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다가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재임용 처분 거부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이제 남용으로 인정이 됐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같이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인데 손해는 없다라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재산적 손해가 인정돼야 되고 정치적 손해도 다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재임용 거부 위법과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 무효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 기준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거다. 고로 이 정당성을 상실한 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른 재임용 거부는 거부로 인한 재산소 손해가 발생한 거가 맞다. 이렇게 해서 재산소를 인정을 해가지고 원심하고는 다르게 판단한 거죠. 다만 정치적 손해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해서 예명 탈락했다 정도가 되어야만이 정치적 손해가 인정된다. 이렇게 봐서 원심하고 똑같이 정치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재산소 손해를 인정하게 된 거죠. 이 판례는 이제 그러니까 재임용 거부가 재량 남용이 인정이 되면 통상적으로는 재산 손해를 인정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물론 법리는 뭐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판례의 취지는
재산 남용되면 재산 손해 인정된다. 다만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하려면 고의까지 입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사건 이런 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 주장과 재산 손해 주장, 그다음에 재임용 거부 대량 남용 주장까지 다 같이 판단해서 입증을 어떤 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전략을 수립할 때 이 판결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